잘안되니까이제뭐그들도우리처럼뭐세는기술이좀약간부족하다라면은잘안되니까이제결국은이제재타함수를생각하는게저는굉장히자연스럽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은그래서이제복소까지이제확장을할거고이제우리가알고있는그리만가설을이제생각하는할거라는게제생각입니다 예그러니까가우스가생각했듯이수수라는거가자연스러운대상이고그거가하나둘세다보면은어떻게되어질까궁금무한이나갔을때어떻게되었을까궁금할거고그렇다면리만이제안했던리만가설과같은것들을아마유도할것같다이런말씀이시죠그러면좀이야기를갖다우리가이제외계생명체라그러니까외계생명체가짠하고우주선을타고나타났다그러면리만가설을안다그러면어느정도저쪽의지적능력이되는지지피지기면백전백승이라고상대수준을알아야될테니까선생님그리만가설을알면은인간보다똑똑한건가요혹은리만가설을풀었다나풀었어이렇게오면은인간보다도월등히우수한지적생명체라고볼수있을까요예거기에대한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뭐외계생명체여튼우리가본적도없고요그뭐그중에뭐리만가설을생각하는것이있는지없는지잘모르겠지만분명한건우리사람들은그걸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는겁니다그렇다면전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외계지성체가있는데인간하고어떤성질을공유해야그지성체들도리만가설을중요하다고생각할까그래서이제뭐정답은없을겁니다하지만제가생각하는답은우리는사실지금내가날생각해도내가죽을거라는잘실감이안납니다하지만제나이가지금62이니까적어도40년안에는죽지않겠는가그정도예상은하면서삽니다뭐이중에젊으신분들은정말더내가죽을거라는느낌이안들겁니다하지만내가150살까지는아무래도살것같지않고그러니까자기가언제쯤최소언제를넘기지못할거라는그정도는누구나다알고서살고있습니다요즘그성질이있어야그다음두번째로생각하는거는아까도이제말씀드렸듯이리만가설이라는것은그파이 x, x 보다작은소수의개수에관련된문제인데그냥 X 가딱주어졌을때그파이 X 가나한테실시간으로떠오르고그러곤그파이 X 계의소수가운데뭐쌍둥이소수는몇개있고세쌍둥이소수는몇개있고메르센소수는몇개있고그소수들둘의합으로주어진짝수가뭘로주어지고그런게다떴다면그렇다면리만가설생각하지않을겁니다그러니까그정도로똑똑하진않아야될겁니다제법사람처럼똑똑하긴하겠지만그정도로똑똑하다면리만가설에관심없을겁니다그래서그 두가지조건을만족시키고사람정도똑똑하다면리만가설을생각하지않을까좀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제좀비유를들기위해서그러니까외계인이군대하고무기를몰고이지구에왔어요그러면서우리는저지구를식민행성으로삼기위해서왔다우리에게협조해라그랬다고하죠그럼제가만약그지구대표라면우주인한테물어볼겁니다리만가설을아는가그때그우주인이그거중요한문제다우린2000년전에풀었고우린저고등학교때그거증명배운다그랬다면저는이렇게대답할겁니다너희들한테협조못한다딴행성알아봐라만약여기서작업버리면우린결사항전할거다나중에후회하지말고미리딴데로떠나라제가왜그렇게대답을할수있는가하면우리보다뭐2000년이건뭐건전에리만가설을해결했든말든거기관심이있었다는것은그들의능력이우리와우리보다뛰어날지라도하여튼우리와비교가능한범위내에있다는건데만약그외계인한테리만가설을아느냐고물었을때그악마처럼무슨얘기하는지좀자세히설명해라
그래서 뭐 그 리만 제타함수의 모든 비자명해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다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외계인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린 관심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저라면 당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에 온 거 환영한다. 100% 협조하겠다. 식민 행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대신 우리 멸종만 시키지 말아달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수학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성,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무한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무한에 대한 상상력을 갖다 가장 압축한 게 역시 수학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유한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대등하게 해볼 수 있는 거이지만 무한을 자연스럽게 다루면 인간하고는 잘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존재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식민지가 되면 좀 슬플 것 같고 아무쪼록 외계 생명체하고 처음 만나서 리만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하수 교수님께서 먼저 푸셔서 우리 리만 가설도 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토론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객석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sli.do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강연 개요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팜플렛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갖다가 입력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입력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도 뭐 질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리만 가설의 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지요? 슈퍼컴퓨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컴퓨터의 성능이 더 발달해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금방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컴퓨터가 요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현재 AI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지가 않죠. 현재로는 그냥 보조 수단으로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고 또 AI를 발전시킨다면 계속 이런 속도로요. 저는 이제 언젠가는 AI가 수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만 가설이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대 수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더 이렇게 좁게 말하면 이제 제타 함수 이론, L 함수 이론 그런 걸로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리만 가설이 원래 그 오리진한 걸로 돌아가가지고 원래로 돌아가가지고 단순히 그냥 개수 세는 걸로밖에 안 된다. 개수 세는 거 그거로밖에 안 된다. 어떤 우회적으로 제타 함수 이론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다. 않는다. 그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AI가 이제 만약에 수백 년 후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수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인간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알파고도 보셨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AI가 진정으로 실현된다면 수학을 할 수 있는 AI가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 수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저는 AI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혹시 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런 거가 발전했을 때 리만 가설과 관련한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그것도 사람이 했다고 봐야죠. 사람이 만든 기계가 했으니까.
예. 가장 그 엄지 척을 많이 받은 질문이네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증명되어진다 그러면 현대 수학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 현대 수학의 내용들과 크게 갈등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이제, 하네요.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 이제 수학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분을 만나는데 리만 가설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수학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가끔가다 그런 수학자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 유명해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비치 교수, 그다음에 모타와시 교수, 그다음에 이제 유틀라 교수.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이비치 교수는 아직도 현역인데 나머지 두 분은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가다가 이제 리만 가설이 틀리다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밖에 모든 수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리만 가설을 갖다 이렇게 막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수월한 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공유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리만 가설이 틀릴 리가 없고요. 만약에 혹여 만약에 정말 이건 정말 그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에 하면은 그럴 확률은 너무나 슬림한 것 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수학자들의 충격은 그 상상 이상일 겁니다. 사람들의 그 순수 수학자들 정수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예. 뭐 그게 틀렸다고 해서 뭐 수학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수학자들은 굉장한 거를 잃는 거, 그러니까 상실감이 엄청날 겁니다. 멘붕 상태일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수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가설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아니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전 그런 망상도 해봅니다. 리만 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건 바로 그 실수부가 2분의 1이 아닌 실수부가 2분의 1보다 큰 비자명 0점이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0점에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붙을 겁니다. 그 뒤로 계속 발견되면 그 발견한 사람의 발견한 수학자의 이름이 계속 붙고 어쩌면 리만 가설이 증명 참으로 증명됐을 때보다도 오히려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 세상이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만적이네요. 예, 저기 뭐 구체적인 질문도 좀 있는데 그 전에 그 뭐 너무 심각하게 조금 전처럼 수학적으로 심각한 질문이라기보다 가볍게 여기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보면 그 웹툰에서 악마가 리만 가설을 갖다가 왜 풀어야 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뭔가 대답을 갖다 한마디씩 하라고 한다면 뭐 악마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즉흥적으로 악마 물어봐. 아, 그런데 왜 풀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두 선생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악마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네가 왜 그걸 소원하냐? 그게 완전히 고객 자유지 자기가 물어볼 일이 아니죠.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 빨리 문제 풀고 집에 가서 다른 일 하고 싶어 뭐 이런 건가요? 너무 심각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20년 동안의 이 여러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시는가 봅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로 듣도록 하고 다른 분들은 보통 저기 익명으로 많이 올려주셨는데 여기 실명으로 올려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 연서라고 해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시면은 예 제가 여기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질문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리만 지타 함수 이외에 방법으로 주어진 양의 실수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아까 계속 나왔던 이제 파이엔 파이엑스를 갖다가 리만 제타 함수의 리만 정리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도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시도들이 수학계 있었나요? 일단 컴퓨터로는 세볼 수 있을 텐데 그건 굉장히 유한하겠죠. 뭐 컴퓨터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제타 뭐 제타 함수 이론을 뭐 안 한다면 아까 그 셀버그의 그 보여준 그런 거. 아까 그러니까 복수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냐? 그거에? 그러니까 리만 제타 함수의 0점에 대한 가설, 리만 가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예, 그런 시도를 대한, 했죠. 예, 예, 그 셀버그의 증명, 그 기초 증명이라고 하고 예. 그걸 이제 소수 세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도를 했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896년에 나온 그 증명 있잖아요. 1896년에 나온 증명. 그 증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소수정리의 증명. 소수정리의 증명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기본적으로 파이 x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리만이 썼던 그 짧은 내용 이상을 능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더 좋은 시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보죠. 여러 시도는 있었지만 아, 그런 시도는 무지무지 많았죠. 예. 뭐 넘치고 쳐들어 많이 있는데요. 넘치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시도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기초 증명. 기초 증명으로 추구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방법으로 될 것 같으냐. 저는 이제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 그 연구에서 그거는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그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해설적 정서라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리만 가설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 위에서부터 한 여섯 일곱 번째 나온 질문이네요. 그 많은 난제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학의 또 다른 난제인 페르마 정리 같은 경우에 이 증명 딱 그 결과뿐만 아니라 이 증명을 하면서 다른 여러 분야들 특히 여기 예시를 주어진 게 타원 곡선 등 많은 유의미한 연구가 파생되었습니다. 리만 가설을 연구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셨다 그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제 시도를 통해서 얻어진 수학적인 결과들 수학적인 분야 수학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뭐 딱 이 뭐 전공하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리만 가설을 뭐 저 같은 사람처럼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서라는 사람들이 저 굉장히 이렇게 그 정서론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거기에 보니까 각종 그 저 수론 정보를 가진 그런 그 제타 함수, 그 L 함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만 가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 어떤 고유한 분야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제타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 제타 함수가 그 어떤 고유한 그런 수론 정보를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제타 함수들이 또 리만 가설이랑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타 함수랑 똑같은 0점들이 2분의 1 축에 있는 그런 성질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도가 이제 그리고 그거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L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수론을 정보를 가졌으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런 리만 가설들이 많은 리만 가설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학의 여러 예. 분야의 도구들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딱히 이 결과를 갖다 이용해서 뭐라기보다 포괄적으로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연관성을 잇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명으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 디센더라는 분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네요. 이거는 뭐 아 그 제가 얼핏 팜플렛을 보니까 맨 뒷장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수학자들의 뒷이야기들을 갖다가 관련해서 아마 물어주신 것 같은데 리만 가설의 증명이 독이 든 성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 밑에 사실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리만 가설을 연구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하는 질문은 아마 이게 성배, 독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셨을 때가 있는지 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하시면서 이런 느낌 받아보시거나. 리만 가설이 어떻게 독배입니까? 성배지. 아,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찬란한 성배죠. 네. 수학의 성배죠. 예, 수학이라는 거가 보통 학생들이나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려우면 아 이거 답이 있는 건데 나만 못 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답을 금방 찾는 문제는 별로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문제일수록 의미 있는 거고 뭐 기아스 선생님 20년 동안 늘 이게 독배가 아니라 성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 이런 말도 있네요. 뭐 리만 가설을 왜 풀어야 되나요? 리만 가설이 제가 그랬죠. 한계가 아니다.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리만 함수, 리만 자타 함수 그거에 관한 리만 가설이 풀리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간 이제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랜드 리만 버스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건 저 서론에 정말 그 경사 중에 경사죠. 그거는 너무나 많은 그 정말 그 정밀한 정보들을 아는 거기 때문에 수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피어 메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려고 무진 그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 약간 그 철학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적일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 파퓰러한 선호도 순으로 끝에서 한 여섯 일곱 번째 되는 질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만 가설이 저기 괴델의 정리하고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와 같이 리만 가설도 그 자체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아닌지 혹은 그 밑에 이제 연달아 질문이 있는데요. 괴델 정리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증명 불가능한 명제도 수학에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만 가설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리체계 아까 이야기했던 GFC와 같은 공리체계에서는 증명 불가능한 이런 명제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 그 박사과정 때요. 그때 이제 앤드루 와일스가 페르마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어떤 그 수리논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페르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런 비슷한 내용을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곧 풀렸습니다. 수리논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우리가 기구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만 가설은 그 풀리지 뭐 않은 뭐 언더스타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반드시 풀릴 문제죠. 굉장히 그 솔리드하다 그러네요. 콘크리트하다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거에 아까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리 그 수리 논리를 소개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수리논리로 보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다 발견되는 거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죠. 어렵죠.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거 공부하거나 도전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아쉽지만 다른 질문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하셨거나 혹은 생중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끝으로 두 분 오늘 강연하시고 패널 하시면서 느낀 소감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선생님 먼저.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아스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인사는 사실은 다른 거였는데
제가 오랫동안 도전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논문도 있지만은 그 논문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약간은 이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도전했다는 게 그게 뭐 벼슬은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이제 풀지 못했다는 그런 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대중 앞에 나섰다는 거 그런 게 조금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뭐 계속 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4강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즘 가장 핫한 학문 분야이죠.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철 교수님께서 디지털 인문학과 데이터 과학, 섹스피어에서 예속 논제까지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인문학적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이 될 걸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학자들에게는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학생분들, 그 다음에 젊은 수학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분인 테렌스 타오께서는 10살 때 당대의 최고 수학자인 에르도시를 만난 거가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였고 그걸로부터 수학을 갖다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학자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현재 프린스턴 대학에 계시는 허준이 박사님께서는 그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그 필드상 수상자의 극자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로 유명하신 히로나카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물리학도에서 수학도로 바꾸어오셔서 가장 훌륭한 수학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아 선생님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져서 훌륭한 수학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는 한 주 쉬고 5강 황준북 교수님 강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